최근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전과 천안, 논산과 공주 등 전국 41개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해제했죠. 그런데 세종시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조정 대상 지역 규제를 남겨놓았는데요. 풍선 효과로 세종시 집값 하락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 김태욱 기자입니다. 세종시 대평동의 한 아파트. 지난해 7월 공급 면적 128제곱미터 기준 최고 13억 8,500만 원에 거래됐지만 지난달에는 6억 원 가까이 떨어진 7억 9천만 원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고공행진을 보이던 세종시 집값은 60주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100을 기준으로 평균 매매가격 변화를 측정하는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지난해 99.3에서 1년 만에 전국 평균은 물론 충남 대전보다도 낮은 90.2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급격한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대전과 천안, 논산, 공주 등 충남 3개 지역을 포함한 전국 41개 지역을 조정 대상에서 해제하는 카드를 꺼낸 상황. 하지만 부동산 3중 규제로 하락세가 이어지던 세종시는 청약 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조정 대상 지역 규제가 유지되면서 9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빌릴 수 있는 담보대출 비율이 40%에서 50%로 10% 느는 데 그쳤습니다. 하락장이기 때문에 뭔가 막 오르장 같으면은 뭐 대출 더 받으라더라도 뭐 그런 기대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기대치가 없잖아요. 반면 대전과 천안 등 조정 대상에서 해제된 지역은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이 70%까지 확대되고 2주택 이상 대출이 가능해지다 보니 세종시로 향하던 부동산 수요가 분산되는 양상입니다. 세종만의 규제제 아직 안 풀리고 대전에 다 풀렸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 규제를 덜 받는 어떤 대전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도 있죠. 최민호 세종시장은 전국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해 높은 청약률이 기록된 만큼 주민들의 청약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조정 대상 지역 규제 해제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의 청약 그 비율이 아직까지도 60%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높여주면 전국적인 청약 경쟁률은 낮아질 거 아니냐. 뭐 그런 논리를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건의를 하고 있죠. 한편 부동산 경기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미국발 금리 인상이 몇 차례 더 있을 것으로 예고돼 있어 세종시 주택거래 활성화 시기는 금리 인하가 언제 이뤄질지에 달려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